고맙습니다. 사탕이 있네요.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은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데요.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주식시장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반영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주가가 변하겠죠. 어떤 좋은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요. 나쁜 정보가 들어가면 주가가 내려가겠죠. 자, 그렇게 어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면은 그것은 반영이 되면은 효율적이다 그러고요.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비효율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게 여기에서는 이 이론에서는 과거에 이미 발표한 정보가 있고요. 과거 정보가 있어요. 이미 시간이 지난. 근데 이제 현재 공표 정보가 있어요. 이제 막 발표하는 정보죠.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미공표 정보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수준의 정보들이 반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를 이제 달리 보는 거예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를 약성 효율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상태를 준강성 효율성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정보가 더 반영될수록 효율성의 정도가 점점 더 강하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예요.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수준의 정보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죠. 앞에 우리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했을 때처럼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모형인 것처럼 이것도 현실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이 있다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공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미공표 정보가 주가에 반영된다면 그러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미리 주식을 사서 주식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는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변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 사람들만 일부 그런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처벌하고 있죠.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이제 판단을 해요. 1차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얻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을 말해요. 만약에 현실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누군가가 현재 공표 정보를 가져간다면 뭐를 얻을 수도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아직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누군가가 개인이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면 대체로 현실의 시장은 준강성까지는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공표된 정보는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가져간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돼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 시장에 반영돼 있는 정보보다 더 우수한 정보죠.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면 보다 우수한 정보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뭐를 얻을 수도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다 가능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나 다 가능합니다. 왜?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게 가능하죠. 여기서 보다 우수한 정보는 뭐예요? 이런 시장에서. 그거는
공표 정보이거나 또는 미공표 정보가 모두 다 보다 우수한 정보가 돼요. 현실의 시장이 이런 정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시장이라면 미공표 정보가 보다 우수한 정보가 되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초과연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면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거든요.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뭘 얻을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초과연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지난 순환까지 이렇게 했죠? 했는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초과 이윤을 얻는다. 아, 초과 이윤이 가능하다. 초과 이윤을 얻는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얻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시장이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었어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를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과거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현재 공표 정보나 내부 정보는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과거 정보를 반영하고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내부 정보는 반영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가져가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죠.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시장은 뭔가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구나, 여기는 비효율적인 데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비효율적인 데가 있어 보여요. 아, 얘는 어딘가 비효율적이더구나, 그래 보여요. 근데 이 초과이윤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구나. 그런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얻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는 걸 봐서는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짐작하는데, 근데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면 그 정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 이윤의 크기가 똑같다라면 말이에요. 똑같다면. 이게 똑같다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 없는 거잖아요. 겉으로 봐서는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기회비용,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럴 때도 뭐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효율성과는 좀 달리 얘기해서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앞에 거와는 달리 할당적 효율성. 그러니까 얘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초과 이윤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 된다면 그러면은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현실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 보이는데라는 게 관찰이 돼요, 안 돼요? 누구는 돈 더 벌고 누구는 덜 벌고 이런 게 관찰이 되지 않나요? 누구는 부동산 투자해서 막 많이 벌었다 그러고 누구는 뭐 많이 못 벌었다 그러고, 또 제가 이거 머리 깎으러 가도요 실장님이 깎으면 15,000원이에요 그냥 직원이 깎으면 12,000원 똑같은 이제 머리 깎는데 그 실장님이 깎으면 15,000원이에요 그럼 더 벌잖아요. 시간도 또 금방에 더
자, 그럼 이 사람이 더 버는 거를 과연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실장님이 남자인데 이게 또 이렇게 머리 깎다 보면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계속 졸고 싶은데 계속 말 시켜요. 말을 시켜. 졸지 못하게. 근데 막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자기는. 그리고 몇 개월 뒤에는 저기 동경까지 갔다 올 거래요.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더 버는 게 그 전에 그만큼 많이 애쓴 데 대한 대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벌어 보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이 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벌 것 같아요? 덜 벌 것 같아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별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게 제가 지금 월화수목금 또 다 일을 해요. 그리고 주간 야간 수업을 거의 다 하고요. 오후에 특강 들어가면은 주간 오후 야간까지 계속 수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빈 시간이 있으면은 원고 작업해야 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공부한 게 얼만데 이런 거 따지면은 지금 가지고도 반대요. 이게 더 벌어야 돼. 부족해 사실은. 만약에 이렇다면은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버는 게 그렇게 버는 거라면 자기가 과거에 별로 열심히 애를 쓰지 않고 축적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러니까 덜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이런 것에 의한 노하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 버는가 하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현실의 그 불완전한 시장조차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것만 달성된다면 그죠?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달성이 안 된다면 뭐도 안 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도 달성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애쓰는 만큼 돈을 더 벌어갈 것 같아요? 애쓰는 것 이상으로 더 벌어갈 것 같아요? 애쓰는 것 이상으로 돈을 더 버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봐도 그래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이 있는데 한 4월 5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몇 년 전인데 자기는 이제 원래 벌 만큼 벌어서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뭘 해서 그렇게 벌었냐고 물으니까 이제 어떻게 뭔 일을 하는 분인지 모르니까 이제 퇴직을 했는데 자기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퇴직하기 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대요. 그리고 몇 년 이미 벌써 한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퇴직한 지는 한 5년 됐다든가 그냥 퇴직하기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도 좀 이렇게 해본다고 이제 중개 실무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수업 들으러 온 거죠. 근데 이분은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더라고. 수업을 듣기 전인데 본격적으로 이 공법 수업을 듣기 전인데 이미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밴드에다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다고 참고하라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변경된 거를 이렇게 밴드에다 올렸어요. 참고하라고. 근데 며칠 뒤엔가 그 자료를 슬쩍 내리더라고요. 그 내렸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도 요 정보를 알면은 자기가 먹을 게 줄어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슬쩍 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올려놔도 딴 사람들은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중요한 정보라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튼 그 사람은 그동안에 투자한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허불판이에요. 허허불판인데 가서 미리 이제 예고되는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 도면을 보고서 여기에 뭐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는 거를 이제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가서 이쯤이면은 뭐가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허벌판인 상태에서 그 도면을 보고 여기쯤에 뭐가 지나고 이거를 알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여기 천마을에 올 때 당시 6년 전에 6년하고도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이미 세종시 이거 이렇게 지도 보면 왜 이렇게 이쪽 둥그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 고운동 쪽에 둥그렇게 있는 거 있고 이게 BRT하고 세종청 다 이게 이미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게 다 있었고 도로가 이미 나 있었고 천마을만 아파트가 있었고 다른 데는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이 BRT 라인은 이미 다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세종 금강 저쪽 너머에 그 세종시청 들어오고 교육청 들어오는 그쪽에 허허벌판이었어요. 허허벌판이었는데 도면은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지나다니면서 경치 좋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BRT 라인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그때 제대로 파악을 했었다면 그러면은 거기에 그 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미분양했을 때 이건 거저다라고 하고서 땡빚을 내서라도 샀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치 좋네 하고 그냥 자전거만 타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안목을 보도록 할 그 능력을 키우는 데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비해서 얻는 수익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얘기했던 게 중개 수수료만 몇 천만 원 줬다 그랬거든요. 수수료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긴 수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이게 달성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그 소리는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뜻이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애쓰는 것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머릿속에 그만한 지식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것이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현실은 이렇게만 달성되면 사실 현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쓰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주식 투자해서 11%를 벌고 누구는 부동산 투자해서 5% 벌고 누구는 예금에 넣어서 2% 벌고 자 이러면 누구는 더 벌고 누구는 덜 벌어 보이죠. 근데 얘네들의 위험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얘는 위험이 크고요. 얘는 위험이 적고요. 얘는 위험이 없어요. 자,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은 다 2%가 된다면 위험을 감안하면 다 2% 수익률이 똑같다면 예금에 넣은 사람이 주식 투자한 사람 부러워하겠냐 부러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만약에 부러워한다면 자기도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거는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를 더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할당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이. 만약 이게 달성만 된다면은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 이게 달성이 안 되면은 할당적 효율성도 달성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잖아요.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니까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있죠. 초과이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불완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처음서부터 이런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이윤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이미 가장 강한 정도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얘도 0이고 얘도 0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 경쟁 시장은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이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 불완전 시장은 뭐가 달성될 때만
이 조건이 달성될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네들은 현실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초과잉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어떤 조건이 달성될 때만, 요 조건이 달성될 때만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잉이 없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필요 없어요. 정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저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조건을 따지는 거는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나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만 저 조건을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완전 경쟁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현실은 다 무슨 시장이에요? 현실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 또는 약성이나 준강성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이 나타나 보여요. 근데 어떤 조건이 달성이 된다면 저기 초과위원회 크기와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의 크기가 똑같다면 현실의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131쪽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의 시장의 효율성, 그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이렇게 나누어지죠. 거기에서 특히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추가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132쪽에 있습니다. 132쪽에 약성 효율적 시장 있죠.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억에 있죠. 기억에 니은을 읽어도 되겠네요. 니은을 보시면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지표로서는 결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데 같은 정보, 같은 수준의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다음에 3번에 그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것도 니은을 보시면 돼요.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며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기본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제되므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이것은 공표된 정보 이상의 우수한 정보에 의한 의해 가능한 것이지 결코 이미 공표된 사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4번의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다 모든 게 다 반영돼 있잖아요. 니은에 보시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며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다. 이미 모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정보의 획득을 통한 초과이윤을 결코 획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려요. 자, 근데 밑에 괄호 3번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에서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실질적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 대안에 따르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그 말이죠.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아까 이거예요. 위험을 감안하였을 때 이 위험들 있죠. 자, 이런 위험들을 감안하였을 때 모두 다 수익률이 똑같죠. 이렇게 자원이 할당이 됐다면 이것도 무슨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원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투자로부터 명목상 초과이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이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윤과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정보비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회비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같다면은 할당 효율적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리얼에 보시면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죠. 자, 여기서 기억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 정보로 인해 정보 비용도 없고 초과인도 얻을 수 없으므로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정보 비용도 존재하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이 정보 비용 또는 기회 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때는 그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하면 범위가 가장 좁은 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정사각형 하잖아요. 그다음에 직사각형, 그냥 사각형 하면은 직사각형은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 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직사각형이다. 맞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꺼내서. 여중생이면 여학생인가요? 여학생이면 여잔가요? 맞죠? 이렇게 할 걸 진작에.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뭐가 직사각형이에요?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직각인 90도인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에요. 얘는 내 내각이 다 90도로 똑같잖아요. 거기에다가 얘는 뭐까지 똑같은가 해야 돼요. 변의 길이도 똑같아야 정사각형.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고. 안 할게 이거. 여중생 여학생 맞아요 아니에요? 여학생 여자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여기가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여기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이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포함 관계가 이렇다고. 포함 관계가 이 완전 경쟁과 강성 효율적 시장 중에서는 어떤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면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있잖아요. 여기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여기가 완전 경쟁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불완전 경쟁은 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불완전 경쟁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디귿에 있지 않습니까? 디귿에 따라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고 하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얼의 그 표현을 좀 조심하십시오. 그 리얼의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부동산 거래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 요거.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건 뭐 때문이다?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미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투기가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으니까 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애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게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달성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것도 뭐예요? 투기가 존재하는 것도 시장이 어떠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애쓴 만큼 벌어간다면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딱 애쓴 만큼, 애쓴 만큼 이상을 벌어가니까 사람들이 투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됐고요. 나머지 이제 정보가치 계산은 일단은 요거는 뭐 지난 29회도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뭐 계산 다룰 때 그때 다뤄도 되고요. 일단 중요도 자체에서 이제 올해는 중요도가 낮다 보시면 돼요. 이게 뭐 2년 연속 출제될 만큼 정보가치 계산이 중요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서 정책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책론의 이제 앞부분을 좀 보시면은 179쪽이에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죠. 부동산 문제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에서는 지난 10년간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서 출제됐는가 하면은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지 문제 중에서 지가 고 문제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 179쪽에 뭐 부동산 문제의 이거는 뭐 그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부동산 문제는 이제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눌 수가 있겠죠. 토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은 토지 정책이 될 것이고 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면은 주택 정책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동산 문제의 특징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예, 그거는 이제 타이틀 위주로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요. 악화 성향이라는 단어 있죠. 예, 악화라는 얘기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악화된다. 다음에 비가역성이라는 거 있죠.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 이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원상태로 복구되는 건 아니에요. 원상태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하고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서 그 문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이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악화 성향하고 지속성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되면서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해결 수단도 다양하다. 뭐 이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의 내용에서 자, 괄호 1번의 토지 문제. 그나마 요 토지 문제에서 집가구 문제가 그나마 출제가 됐어요. 집가구 문제. 그게 이제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행정적 측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하나는 기업 입장에서 살펴보고요. 하나는 가계 입장에서 살펴보고 하나는 정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돼요. 땅값이 비싸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땅값이 비싸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 무슨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이런 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학원도 업체라 보면 돼요. 자, 여기 학원이든 여기 지금 입주해 있는 다른 많은 업체들이 전부 다 기업이라 보면 돼요. 자, 땅값이 비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건물 짓는데 택지 가격이 그만큼 비싸면 이 분양가가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이거 이 분양받은 건물주들이 세를 놓을 때 어떻게 놓겠어요? 비싸게 놓겠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얻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제공하는 가격을 높게 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손해를 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입주해 있는 이 세종시의 물가가 대체로 비싼 편 아닌가요? 비싼 편이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지방이잖아요. 여기는 지방이고 처음에 형성되는 수준이
이게 처음에 첫마을부터 저는 있었으니까, 근데 그 서울 수도권이긴 했지만, 제가 서울에서 애 그 뭐 유치원비 이런 거 내잖아요. 그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내는. 거기보다 더 비쌌으니까. 수도권보다 더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사실은. 지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제 이 분양가가 그만큼 처음부터 비쌌던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 국내에서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만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중국도 지금 이제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중국도 자꾸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뭐 땅값 비싸지고 뭐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면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가계 입장에서는 택지 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마련하기가 그만큼 곤란해지겠죠. 주택 소유 기회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는 이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을 제공하기가 용지가 이제 용지 부담이 커지는 거죠. 공공시설 용지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주체별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뭐 이렇게 행정적 측면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회적 측면은 이제 뭐 가계 입장에서 위주로 살펴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제 뭐 제품 기업들의 이제 제품 생산 원가 상승이고 행정적 측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부족 문제. 자, 토지라는 거는 부증성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럼 부증성 때문에 이제 토지 문제 부족 문제가 있고요. 또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 그러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군다나 그걸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유 편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주택 문제에서 주택의 유용성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이제 182쪽에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자 요거는 뭐 그 순서는 참고로 알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를 인지를 해야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세우는 출발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작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건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참고입니다. 참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183쪽이에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 정부가 개입하는 주제가 있고요. 하나는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또 하나는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주택 정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이 그다음이고 그다음 마지막이 토지 정책이에요. 자,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먼저 이제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부터 나오죠. 자, 정부 개입 필요성하고요. 정부 개입 수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역 지구제. 그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 시행과 관련해서 TD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 제외하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뭐 토지공개념이나 기타 등등등 있어요. 잡단계. 근데 잡단 것들은 이제 10분의 1이고요. 요런 정도는 이제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와 함께 이제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그다음에 부동산 조세, 그다음에 기타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각각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해야 되고요. 요 수단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것은 뒤에 있죠. 189 쪽에 있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4절이 지금 정부 개입 필요성, 정부 개입 수단이고요. 5절이 이제 토지 정책이 되는 거고요. 6절이 주택 정책인데 이게 7절은 요거 부동산 조세는 따로 떼서 7절로 따로 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3절, 4절은 여기, 5절은 여기고요. 6절, 7절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필요성,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자, 여기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해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요 한 가지 하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얘는 더 이상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것은 이쪽이에요.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서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따로.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자, 앞에 좀 전에 시장 기능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갑자기 막 굉장히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돌려가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요? 6.25 때 그 소위들이 많이 죽었다고. 소대장들이. 6.25 때. 소대장, 소대장이 뭔지 아십니까? 소대장이 1개 소대장 한 40명 정도 돼요. 4개 분대. 1개 분대가 원칙적으로 10명. 4개 분대장. 근데 많이 죽은 이유가 돌격앞으로 해서 뛰어나갔는데 소대장만 뛰어나간 거죠. 뒤에 소대원들은 안 뛰어나가고 이러고 쏘고 있고 소대장만 뛰어나가니까 소대장만 죽는 거예요. 진급이 엄청 빠른 거죠. 상사에서 바로 또 소대장 소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또 죽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돌격앞으로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시장 실패 요거는 앞에 시장 기능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뭐를 실패하는 거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그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지 못하는지는 우리는 뭘 보고 하는가 하면 이게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 자원이 가야 되는데 자원이 안 가요. 그 비효율이죠. 어떤 자원이 적당한 양만큼만 가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비효율이죠. 근데 우리는 자원이 흘러가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원이 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런 상품이 덜 생산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 이제 자원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는 생산되는 상품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생산되는 상품이 너무 많아도 비효율이고요. 생산되는 상품이 너무 적어도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뭐 사람들 잘 이용하지도 않는데 도로가 텅텅 빈 도로가 그냥 늘 텅텅 빈 도로가 차선이 넓은 그런 도로가 있으면 그 비효율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도 차선도 그것도 재화거든요. 공공재 재화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되는 것도 비효율이에요. 이건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가 의사결정을 잘못한 거죠. 또 별로 이용하지도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 자원이 안 가는 것도 생산이 상품 생산이 덜 되니까 비효율이죠. 그러니까 상습 정체 구간 이런 데 있잖아요. 상습 정체 구간 이런 거는 차선이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덜 만들어지니까 비효율인 거죠. 제가 봤을 땐 단순히 그 차선의 양으로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이용하는 그 사람들의 시스템 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 그 하드웨어만, 도로의 넓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로의 차선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 영화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벨기에에서 프랑스까지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녀봤는데, 영국에서도 이제 운전을 해봤고요. 도로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프랑스에서 벨기에를 연결하는 그 큰 고속도로가 차선이 세 개예요. 그 주 고속도로에요. 이게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올라가는,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차선이 세 개인데요. 사람들, 이 차가 잘 안 막혀요. 거기는 차선이 세 개면은 이렇게 세 개잖아요. 자기가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중에서 자기가 속도가 제일 느린 차라고 판단이 되면은 항상 제일 오른쪽으로 가요. 이 차가 100km로 달리든 120km로 달리든, 그러니까 다른 차 없이 자기 혼자 달리잖아요. 자기 혼자 달리면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맨 오른쪽. 자기 혼자 달리면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이쪽은 항상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는 차들 중에 속도가 제일 느리다. 100km인데 다른 차들이 더 빠르잖아요. 그럼 100km면 자기가 100km인데 제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속도가 제일 느리면은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더 빠른 차들이 항상 그 왼쪽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자기가 제한 속도 지키면은 나란히 100km 가죠. 이렇게 가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도 중요한 거죠. 소프트웨어도 중요한 거예요. 예, 도로가 차선이 마냥 넓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소프트웨어도. 예, 그래서 거기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교육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이거 항상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차선을 제대로 지킨 거. 이게 차선 두 개일 때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차선이 두 개밖에 없을 땐 더 심하잖아요. 자기가 속도가 비슷하다면은 굳이 이렇게 나란히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이 가면 조금 더 빨리 가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조금 늦춰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이거죠. 생각 좀 하고. 굳이 자기 속도가 이제 보통 이런 도로는 80km가 많잖아요. 그럼 자기가 80km 달린다고 그냥 80km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다들 운전하실 줄 알죠. 예.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시장이 뭔가를 잘못하는 건데, 이게 여기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이 더 이제 적당하게 배분됐는지를 보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라 그래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효율성의 키포인트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근데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주로예요, 주로. 주로.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주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소득 분배, 여기 형평성이죠. 근데 이제 주로라 그랬잖아요. 이제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가 될 수 있어요. 효율성이나 기타 목표. 이제 근데 거의 대부분은 형평성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 측면은 이제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시키는 걸 말해요. 저소득층에 대한 뭐 임대료 보조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이에요. 자,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는 시장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시장한테 맡겨놓고 시장이 잘 못할 때만 개입하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개입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왜 개입합니까? 할 때 이렇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또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합니다. 라고 하고, 이거는 효율성 측면, 오른쪽은 형평성 측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치적 또는 정책적 기능. 자, 이게 이제 왜 개입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 실패가 뭐예요 하면서 더 자세히 시장 실패는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개입의 수단이에요. 어떻게 개입합니까? 한꺼번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개입 필요성이나 개입 수단에서 이렇게 여기서 나타낸 거 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시장 실패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하고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토지 이용 규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여기서 개입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없었고요.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 다 출제됐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인데 지역 지구제는 토지 정책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입 수단으로 출제된 적은 없다고요. 그 외에 뭐 각종 건축 규제라든가 각종 계획 규제 등등이 있겠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해요. 이거는 구별해야 돼요. 직접 개입은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에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 개입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죠.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토지 비축 있잖아요. 토지 비축. 요 토지 비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수요자 역할이에요, 수요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공공임대주택공, 요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공급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거 말고도요, 지금 토지 비축 제도도 있고요, 토지 비축. 이게 이제 강제로 취득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수용 있잖아요. 협의 매수 또는 강제 수용. 협의 매수 또는 강제 수용. 지금 여기 공공임대주택도 있지만 또 공영개발 있잖아요. 공영개발. 택지 공영개발 하죠. 택지 공영개발 하면 이제 공적 주체가 운영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택지 개발해서 민간에 분양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는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공영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직접 개입이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있죠. 예,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이거는 직접 개입이거든요. 직접 개입이에요.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을 그리라 그러면 이거 그리거든요.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리면 이게 시장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쪽을 수량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을 가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개입하든 이렇게 개입하든 이거 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는 걸 수량 통제, 이렇게 개입하는 거를 가격 통제라 그래요. 근데 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는 이쪽으로 수량을 바로 직접 조절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직접 수요를 하거나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이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거든요. 이걸 가격 통제라고 그래요. 가격 통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개입하는 것만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것만 출제됐다고. 이것만. 이렇게 여기까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것만. 근데 뭐도 있다고요? 가격 통제, 임대료 규제나 뭐도 있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조심하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거는 뭐 출제된 적은 없어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수량 통제고 요거는 무슨 통제로서 들어온다? 가격 통제로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여기 이제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를 해요. 시장의 틀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 자체는 누구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시장한테 맡긴다는 얘기예요. 시장한테 맡겨서 수요 공급 자체를 하지 않지만 여기 보조 있죠, 보조. 조세, 세금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예, 각종 이제 보조라든가 조세, 세금을 매기는 거죠. 또는 각종 지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이런 표현들 기억하면 돼요. 조세, 지원, 부담금, 보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임대료 보조 뭐예요? 간접 개입이죠. 부동산 조세, 간접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 요거 직접 개입. 토지 비축. 다음에 지역 지구제는 뭐예요? 지역 지구제는. 지역 지구는 요, 요쪽이죠. 토지 이용 규제. 근데 요거는, 이 개입 수단으로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됐나요? 자, 요 구별 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요 TDR 있죠? 이 TDR은 어떤 개입 수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시장을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해결해요. 시장을 통하여 해결. 예,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를 좀 주의를 하시고요. TDR. 여기 안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됐어요. 정부와 시장에 왜 개입합니까? 두 가지. 어떻게 개입합니까? 세 가지. 요거 구별을 해야 돼요. 요거 단어 나열해놓고 비교합니다. 나열해놨을 때 직접 개입에 속하는지 간접 개입에 속하는지 이것만 구별하면 되고 더 이상의 내용은 각각의 개별 항목에서 공부하면 돼요. 각각의 개별 항목. 그 다음에 이제 더 해야 되는 거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서 따로 더 해야 돼요. 그럼 좀 쉬고 가겠습니다.